오늘은 손스타 메탈바디 K2 메탈바디가 나왔죠. 여기에 가늠자를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. 토이스타의 가늠자 세트를 주문하면 이렇게 옵니다. 부속품들이에요. 이제 스프링이 따로 고리스를 칠한 거고요. 높이 조절. 요 핀도 부품이에요.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가늠자. 자,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자, 일단 밋밋해요. 도색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상처가 많다는데 붉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새로 세라코트를 하든지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미세죠. 미세. 기름 한번 치고요. 도구도 없고 공구도 잘 없습니다. 오로지 삥 걸어 넣어야 돼요. 먼저 기름을 찾는 이유는 QC 상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잘 안 들어가는 기능 때문에 기름을 치고 돌려놨습니다.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여기 먼저 규격에 맞는 나사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 뭐 이렇게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날이 걱정되네요. 끝까지 조립은 못할 것 같고 좋을 수 있는 만큼만 조립했습니다. 어차피 크게 영향력을 미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너무 꽉 조지 마세요. 꽉 조게 되면 풀기가 힘들어져요. 자, 어느 정도만 조아주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이 정도 조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상하 넓이. 여기는 요 핀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. 자, 요 구멍도 요 구멍도 높여주면 좋습니다. 아마 한 팀에 같이 들어갈 건데요. 그리고 보링을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쪽을 구멍을 쭉 넓혀주시면 나중에 넣을 때 핀을 넣을 때 상당히 편해져요. 한쪽은 살짝 찝어주세요. 그래야지 진동이나 반동에 의해서 안 빠지니까요.
반원 정도, 분을 반원 쪽에 보시면 평평한 부분, 평평한 부분, 평평한 부분과 여기 평평한 부분이 맞물릴 거예요. 위치가 하는지 확인해봐야죠. 맞으면 핀을 잡고 끌려간 부분을 넣어줍니다. 잘 잡았습니다. 끝은 좀 이따 갈아줄 거고요. 내렸다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블럭에 스프링을 뽑아서 앞쪽에다가 넣습니다. 이거 정말 이제 가늠새. 그리고 여기도
신의 초이스. 산이 없기 때문에 세게 쪼아서 나사를 꽉 밀게 만들 겁니다.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.